오리 너구리. 오리가 왜 엎드려서 헤엄치지? 오리라니. 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오리 너구리야. 특이한 이름이다. 왜 이름이 오리 너구리야? 난 오리 부리처럼 넓적한 주둥이가 있고 네 개의 바르는 물갈퀴가 있어. 그리고 몸은 너구리를 닮았지. 신기하지? 나만큼 특별한 동물은 없을걸? 정말 특별하다. 오리 너구리야, 너는 어디에서 살아? 내 집은 땅속에 있지만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내. 어프! 물속에 들어갔더니 코에 물이 다 들어갔어. 너는 어떻게 헤엄쳐? 나는 눈을 감고 코와 입을 막고 헤엄쳐. 또 오리를 닮은 물갈퀴로 쉽게 헤엄치고 넓적한 주둥이로 물 밑바닥을 헤집어 작은 새우나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지. 물속에서 눈을 감으면 앞은 어떻게 봐? 내 주둥이의 촉감은 매우 예민해서 작은 움직임도 느낄 수 있어. 나는 주둥이로 먹이가 내보내는 전기 신호를 알아챌 수 있어. 앞이 보이지 않아도 먹이를 찾을 수 있지. 이제 어디 가는 거야? 나도 같이 가자. 아, 배부르다. 이제 나는 집에 가서 내가 낳은 알을 품어야겠어. 내 알들이야. 알을 낳으면 알 속에서 새끼들이 다 자랄 때까지 따뜻하게 품어야 해. 새끼들이 태어났으니 이제 젖을 먹여야 해. 나는 배에 있는 털 사이에서 젖이 땀처럼 흘러나와. 알에서 태어난 동물이 젖을 먹는다고? 진짜 신기하다. 맞아. 원래 젖을 먹는 동물은 새끼를 낳지만 우리는 알을 낳아. 난 특별하다고. 오리 너구리야, 넌 정말 특별해. 또 특별한 것이 있어? 수컷 오리 너구리의 뒷발 발톱에는 독샘이 있어. 젖먹이 동물 중 유일하게 독을 내뿜지. 오리 너구리를 잡아먹으려는 뱀이나 악어, 독수리가 나타나면 발톱에 독을 내뿜으며 싸워. 오리 너구리는 또 어떤 비밀을 갖고 있을까?